네, 이번에는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. 미국의 국민 자동차인 도미네이터가 낀 세대 ASP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. 클래식하다고 하기엔 너무 모던하지만 최신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복고풍인 이 ASP와 함께라면 거시기를 한방 얻어맞기 전까지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. 얼른 장만하십시오. 네, 포드 머스탱이고요. 상당히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교체해보죠. 네, 모델 차량은 포드 머스탱 2002년식이고요. 바로 가보겠습니다. 내구도, 브레이크, 범퍼. 어그레스 범퍼로 하겠습니다. 범퍼. 네, 스트리트 범퍼로 하겠습니다. 저는 크롬 박스로 가겠습니다. 팬도 오버팬도 할 수 있고요. 오, 상당히 흥미롭네요.
랠리 클럽물? 네, 이렇게 있고요. 1차 GT로 가겠습니다. 1차 에로우로 할게요. 프로포스로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계속 깎고 디자인 정말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한번 흘리고 있습니다. 네, 당연히 흐르네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뭔가 멋을 바치고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. 오히려 맘바가 더 빠른 느낌? 달린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달리고요. 차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럼 코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소리는 그냥
이렇게 다른 모습과도 좀 비슷하군요. 방금 돌아왔는데도 느껴지는 게 그립이 땅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. 이 살짝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네. 아유, 그래도 등판이 모스탱인데 완전 땅이랑 달라 붙어있네. 모스카 레이스에서 돌파하면 미끄러질 생각을 안 했네요. 미끄러지고 미끄러져도 너무 잘 쉽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아요. 그리고 최고 속도나 가속도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제보기엔 이제 코너에 몰빵한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요즘은 좋고 타는 게 상당히 재밌네요. 자주 탈 것 같습니다. 네, 도미네이터 ASP였는데요. 170만원에 이 정도? 머슬카인데 개조 항목도 많고 코너에서 이제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미끄러뜨리는 재미도 있고요. 뭐 디자인 말할 것도 없고 소리는 뭐 다 재사용하니까 그렇다 쳐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이번에 ASP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에 엠페러 벡터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!